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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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안TV의 애니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짠! 와 엄청 크죠? 바로 포켓몬 크레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후! 그러니까 뭐 포켓몬 뽑기를 직접 집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자, 비닐을 잡아 당겨주면은 옹콜레 피카츄하고 리자몽이 하나씩 들어있네요. 여기 인형 뽑기에 여기에 몽콜레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보다 사이즈가 크면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로 요게 동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하면은 플레이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자, 얘는 이제 배경지가 되는데 이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필요하니까 이 뒤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짜자잔! 좀 달라졌죠? 그 다음에 얘는 포켓몬 시트라고 불리는 건데 요렇게 맞춰주면은 연번이랑 파이리가 이렇게 포켓몬 시트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이 됐죠? 아주 쉽게 완성이 됩니다. 제가 좀 잘못 산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몽콜레! 와 너무 커 너무 커! 여기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들어가도 여기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시안입니다! 자시안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하얀 메가 팬텀이랑 그냥 메가 팬텀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얘는 들어갈 것 같아요. 짜잔! 하얀색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원래 우리가 알던 메가 팬텀은 이렇죠. 여기에다가 딱 들어가야 돼. 팬텀, 하얀 메가 팬텀. 아, 이거를 또 샀어요. 무한 다이노입니다. 아, 무한 다이노는 약간 뼈다귀 같아가지고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무한 다이노는 뜯어볼게요. 무한 다이노를 마치 미니어처로 실제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멋있다. 아, 리자몽 잘못 땄어요. 거다이맥스 리자몽인데 아, 리자몽이 저렇게 작을 줄이야. 하지만 이 뒤에는 좀 작은 게 있습니다. 짜잔, 한카리아스. 바로 그냥 한카리아스는 아니고요. 메가 한카리아스입니다. 메가 리자몽 X! 자, 요렇게 메가 리자몽 X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이렇게 작게 보면 귀여운데 실제로 또 게임하다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자, 요렇게 넣어주고요. 다음은 뮤입니다. 귀염둥이 뮤! 이름하야 청동우리 포켓몬! 너무 귀엽다! 장바나이트! 파오리가 진화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파오리가 창파라이트 진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팔을 들고 있는 파오리를 잡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진화는 안 하고요. 진짜 예쁜 투명 마스터볼입니다. 짜잔! 안 돼! 얘 안 돼! 탈락! 탈락! 탈락이고요. 루나아라 있습니다. 루나아라. 아, 이 루나아라를 어떻게 할까요? 들어가긴 해. 얘를 날개를 접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남반봉! 절대 안 들어갑니다. 안 돼, 안 돼. 배에 걸려. Nope. 안 나와, 안 나와. 탈락, 탈락. 새벽에 날개 당연히 탈락. 누리공은 될 것 같아요. 누리공은 미니미니하니까. 당연히 피카츄 있습니다. 이거 하나 찾았다. 서비스! 울라프! 몽콜레랑 사이즈가 비슷해. 그러니까 여기 서비스로 하나 껴주자. 지우가 있네요. 지우 옛날에 제가 이거 가지고 슬라임 만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우. 암멍이 나왔고요. 얘가 좀 좋은 템으로 들어가겠네요. 포커북스. 과연 레쿠자 들어갈까요? 제 사랑 레쿠자. 안 돼, 안 돼. 로토무. 로토미는 당연히 되죠. 그래도 제법 된다. 허허, 얘가 판장이었나? 그 다음에 EV 있어요, EV. 인형 뽑기에 인형이 넘쳐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인형 뽑기 해봅시다. 일단은 딱.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자, 앞으로 가죠. 우리가 아까 했던 코인을 하나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딱 넣어주면 됩니다. 일단은 좌측으로. 자, 일단은 여기 맨 위에 있는 리자몽을 뽑을 거예요. 근데 걸릴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아무거나 잡아! 얘가 너무 커. 얘 일단 뺄게요. 잠깐 저리 가 있어. 자, 도착합니다. 됐어! 과연 애니안을 뽑을 수 있을 것인가? 되게 어렵네요. 집에서 하는 인형 뽑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 여기 구석에 있는 거 얘기 안 나와. 여기 머리를 여기 뽑기 좋게 이렇게 엎드려놔. 이렇게 엎드려놓고요. 간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거북이! 됐다, 됐다, 됐다! 여러분! 저거 온다, 온다, 온다! 여러분! 로토모하고 두 마리예요, 두 마리! 이렇게 되면은 대박이야. 됐다! 거북이 하나 뽑았고요. 와, 진짜, 진짜. 여기 로토무 짜자잔. 야, 두 개 뽑았다. 실제로 했으면 한 8,000원 정도 썼지 않았을까. 오늘 나는 인형 뽑기의 왕이 된다. 자, 여기 왔죠? 살짝 됐어. 벌려 벌려 벌려. 그렇지. 야, 올라프 뽑자. 나 원래 왠지 올라프 뽑고 싶어. 와, 이브이 대박이야 대박이야. 바로 이브이에요.
시작입니다. 2부위 바로 뽑았고요. 자, 그럼 다음 판. 잠깐만. 왜요? 저거를 다 사용해가지고 울라프나 무한 다이로로 뽑으면. 네. 짜잔. 포켓몬빵 하나. 오, 포켓몬빵이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팅 못해요? 할 수 없어요. Nope. 할 수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네. 도전! 자, 포켓몬빵이 걸려있습니다. 아, 올라프를 뽑아야 되네. 자, 가자. 자, 내 생각에 여기 얘를 잡아 빼야 돼. 됐어. 아, 이 정도. 됐어. 걸려. 잡아. 무한다이너를 잡으란 말이야. 거기 줄기. 팔을 한짝 잡아. 그렇지. 까. 잡아 땡겨. 그렇지. 그거야. 어.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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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와. 여기 걸렸어. 와. 될 것 같아. 아, 여기 걸렸어요. 어떻게 해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다. 아니야, 저 끝에를 잡아. 끝에. 안 돼, 뭐 머리 치지 마. 안 돼, 넘어지지 마. 이해, 이해. 아, 실패야. 아. 자, 이제 동전은 다섯 개가 남았습니다. 지금 걸려. 그렇지. 잡아. 야, 응. 야, 끊어. 아, 힘, 힘. 아, 야, 큰일 났다. 이거 더 힘들어졌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두 개 나왔다. 큰일 났다.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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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냐, 이거? 야, 여러분, 보셨어요? 이거 맞아. 기적이야. 이거 뭐지, 이게? 자, 조금만 움직여야 돼. 조금! 갑니다.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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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지 마! 놔! 됐어, 됐어. 됐죠? 나왔죠, 나왔죠. 짜자자자! 무한다이너 뽑았다, 야! 슈퍼레어 뽑았다, 야, 이거! 사실 이거 주작 1도 없어요, 진짜. 감독님 인정? 인정, 인정, 인정. 하나 남았으니까 올라프 한번 도전해볼게요, 하나. 올라프. 자, 여기죠? 올라프까지 뽑으면 대박이야, 진짜. 야, 올라프야! 아, 뭐가 잡았어! 야, 대박이다! 야, 올라프 뭐가지 딸려오는 거 보이시죠? 야, 이거는 대박이다! 와, 막판에! 나, 아싸! 요, 슈퍼레어! 올라프 하나 넣은 거 나왔습니다. 겨울왕국 올라프 나왔고요. 어하! 포켓몬 초코롤! 그러면 이제 바로 띠부실 또 봐야 되거든요. 야, 여기가 운이 좋은데, 야, 여기서 밀치나면 진짜, 이거 운빨 터지는 거 아니냐, 이거? 안나요? 하지만 없는 거긴 하네! 대량몽!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재밌게 해봤습니다. 어땠나요, 여러분? 와, 정말 잘 뽑지 않았나요? 아, 진짜 뿌듯하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한 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